죽음을 앞둔 말기 암 환자 등을 위한 호스피스 병동 들어보셨을 텐데요. 수요는 많은데 환자들을 수용할 병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12개 병상을 갖춘 호스피스 병동이 대전에서 네 번째로 문을 열었습니다. 조형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6년 전 유방암 수술을 한 뒤 완치된 줄 알았던 아내. 6년 전 암이 뼈로 전이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기나긴 항암 치료를 받으며 기적을 바랐지만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 놓인 아내를 위해 60대 남편 A씨는 지난 13일 호스피스 병동 입원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말로만 듣고 사실은 부신이 좀 많이 있었어요. 가면 바로 죽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갖고 그랬는데. 우려와 달리 의료진의 각별한 치료와 관심 덕에 조금은 짐을 덜 수 있었습니다. 환자한테 특별한 관심을 받고 하는구나. 그래서 환자와 보호자와 의료진이 함께하는 일체는 그런 호스피스구나 하는 걸 느꼈죠. 기존 보훈병원과 성모병원, 충남대병원에 이어 건양대병원에 대전에서 네 번째로 호스피스 병동이 문을 열었습니다. 1인실 4개를 포함해 모두 12개 병상 규모인데 상담실과 가족실, 프로그램실 등 환자와 가족을 위한 시설들도 함께 갖춰졌습니다. 암이라든지 각종 말기 질환 환자들을 위해서 더욱더 따뜻하고 조금 더 아늑한 분위기, 정서적으로 조용한 그런 분위기에서 맞이할 수 있도록. 암 환자가 늘면서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호스피스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지만 병상 수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전국의 호스피스 잔여 병실은 단 340여 개로 1,200여 명이 이용을 위해 대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립과 유지를 위해 갖춰야 할 조건들이 까다롭고 복지부 승인 등도 녹록치 않다 보니 호스피스 전문기관엔 대전과 충남에 각 4곳씩, 세종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말기 환자들의 편안한 여생과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TJB 조형준입니다.